골태산 오토 캠핑장에 여기 돔 여기 캠핑장입니다. 안에 들어가면 되게 괜찮아요. 물도 옆에 계곡이 흐르고 있고. 사모님하고 같이 오세요. 예. 네. 설명을 좀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음악도 좋고. 한번 구경해보세요. 네, 설명을 좀 해줘. 네, 여기는 화장실이고요. 주방이고. 네. 일반 컨테이너보다 훨씬 낫네. 예. 네. 컨테이너는. 네. 내가 뭐라 나오는 문제. 얼굴이 좀 탔어요. 힘들어요? 일하기 힘들어? 아이, 재밌는 일이에요. 알았어, 알았어. 나이 좀 와가지고 이게 몇 평 나옵니까? 7평 굉장히 큰 거네. 따뜻하고 시원하고 예쁘고. 아. 바람에 강하고 다 갖췄죠. 컨테이너는 춥고 덥고. 이것은 바람에 강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아, 이게요? 네, 안에 공기층이 들어있고. 불연적으로. 옮길 때 분해해서 옮길 수 있고. 아, 그러면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. 다 갖췄잖아요. 네, 네. 따뜻하고 시원하고 예쁘고 옮기기 쉽고. 음악 소리도 크고 좋고. 이게 작업실, 관리실 용도는 여러 곳이 있는데. 네, 네. 네. 농막으로도 많이 나가고. 바로 탔는데. 남하고는 못 쓰고 그 화장실이. 예? 아, 예. 남하고는. 네. 예. 두동 연결할 수도 있게 설계를 했어요.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, 두동은? 바로 두 개, 이 꽃길이 연결을 하게 되니까.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. 네, 입구가 이제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. 네, 그렇게 됐습니다. 창문도 있고. 창문은 크게 할 수도 있고요. 내용은 원하는 대로 다 됩니다. 창을 여러 개 낼 수도 있고, 크게 낼 수도 있고. 이 사이에다가 이제 제작할 때 좀 창만 크게 하면 되겠구나. 네, 대우 그게 다. 이게 요 크기만큼은 창을 본다는 얘기잖아요. 네. 이 크기만큼은 창을 본다는. 그렇죠. 하나 하세요. 저기 시골에다가. 명절에. 시골에 놓으면 손님 와도 따로 하나가 되고, 애들도 좋아하고, 어른들도 좋아하고. 지금 예약 많이 됐어요? 네. 뭐 거의 많이 시린. 주말에는 많이 시리고. 아니, 여기 말고 짓는 거 예약이 됐냐? 짓는 거 많이 됐어요.
짓는 게 지금 되게 날마다 하더라고. 그리고 이제 글램핑장에 많이 나가는데 글램핑이 우리나라 법에가 두 가지밖에 안 되게 돼 있어요. 천으로 돼야 된다. 그 다음에 카라반 이 두 개 외에는 다 불법이라고 하더라고. 근데 제 것이 허가를 받았어요. 이게 대학원에 세 개밖에 없어요. 정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. 잘 됐네. 천으로 된 거보다 훨씬 많은데. 천으로 된 거는 발해잖아요. 천으로 된 것은 춥고 덥고 바람에 약하고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돼요. 근데 그 비용이 300 정도 들거든요.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지 알면 다 이걸로 하는 거죠. 그래 천으로 한대 거기 다시 한다고 다 접어버리더라고.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온수기는 이제 여기 있고 샤워할 때도 샤워할 때 따뜻한 아늑하죠. 근데 음악 소리도 이거에 따라서 일단 너보다 훨씬 낫네. 이게 17평 아니 이게 열 몇 평 그 뭐야 저 펜션? 펜션보다 훨씬 낫네. 오늘 얘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. 펜션 이게 글램핑 아 펜션 글램핑 캠핑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손님들한테 어느 분들한테 물어보면 뒤에 펜션에서 잘래 여기서 잘래 하면은 여기서 잔다고 100명이면 100명이 내 잔다는 거. 그래서 상업적으로는 정말 이게 맞는 거죠. 그게 이거 한도가 얼마예요 그죠? 잠깐만요. 비밀이에요. 바닥까지 바닥이 이중으로 돼 있어? 이중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등 안에 환풍기가 안 모인 게 들어가 있습니다. 아, 얘 등 안에? 네, 환풍기. 아, 옆으로, 옆으로. 예, 예. 그 다음에 전용 선반, 콘센트, 대전함, 스위치, 창문 다섯 개 출입문. 네, 그러면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. 나머지는 이제 옵션 추가. 옵션이 어떤?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. 예, 에어컨, 냉장고? 예, 에어컨, 냉장고, 샤프기, 화장실, 주방. 화장실은 그 안에 기본에 안 들어가 있죠.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는 거죠. 추가해가지고 그 가격만큼만 넣어서 기본에다가 하면 된 가격이고. 하나 만드세요. 저까지는 지금. 어떤 거요? 저까지는. 싱크대? 싱크대. 싱크대도 옵션이래. 화장실에 들어가는. 얘들은 수저 같은 거. 이런 거. 그러니까 불에 타도 안 탑니다. HD 뭐라고? HDPE. HDPE. 해롭진 않고. 다 시험에 다 통과하는 남포도 이제 여기 좀 있으면 이런 데다가 나무 붙여서 또 나오겠구만. 근데 이제 나무 붙일 수는 있는데 제 거랑은 안 붙입니다. 왜냐면 사각이면 뭐 쉬운데 이게 커브라 어렵고 그러니까 제 것 같으면 해준다기도 별로 그렇게 사상은 아니고, 그 다음에 여기 캡은, 캡이 또 따로 있어요. 막는 게. 그래서 이제, 원한 분들도 있고, 사이버틱 하다고 해가지고, 이렇게. 네, 덮는 거? 네, 덮는 캡이 있어요. 거. 네, 캡이 있어요. 다 하나하나. 원한 대로 해드립니다. 그러면 연락 드리면 되죠? 예. 네. 빌라로 바로 따뜻해지고 여기에 33동 치는 데가 있어요. 여기 경상도에 겨울엔 손님한테 물어봐요. 안 추웠습니까? 하면은 찜질방했어요 하고 묻고 갑니다. 그렇게 따뜻하게 따뜻하고 시원하고 텐트 허가처럼 그냥 치면 되고 허가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한 달에 6천만 원 정도 네. 6천만 원 올라야 되는 네. 그러니까 33개 있는 데가 6, 7억을 매출을 한다고? 실질적으로 그럼 거기서 그래서 33개면 원래 30만 원이면 20일은 채워야 된다. 예, 20일 실적 채우고 있어요. 한 달에 20일은 채워야 된다. 여름 겨울은 완전 많이 쉬고 그 다음 이제 봄 가을은 60-70%가 차고 60-70% 그러니까 그게 맞죠. 그러면 이거 그 33개 한데 그거 이제 사업계 그런 거 한번 해도 되겠네. 알았어. 그리고
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 되겠어. 안 믿어요. 네. 가서 보면 돼. 33개에도 어차피 한 6억 6,7억 그래야 되는데. 그 6,7억 들어갖고 해갖고 6,7억을 벌 수 있다 이 말이잖아. 1년이면 빼지는 거. 네. 1년이면 빠진다고? 네. 둘레에 이렇게 꼭. 네, 맞. 잘하십니다. 모르는 게 없지. 이제 마사기를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화산. 저쪽에 지금 계곡이 흐르고 있어요. 펜션에서 잘래, 돔에서 잘래 하면 돔에서 잔다 그래.